야, 저 뭐야? 뭐야, 쓰레기 버렸어. 출발하자. 야! 뭐야, 쪽지도 있어. 야, 잠깐만, 쪽지도 있어. 잠깐만요. 일단은 여기는 지금 아니 먹을 만한 데도 없어, 여기. 아니 담장을 넘어가면은 절벽인데. 아니야? 아니 여러분들, 차로 갔을 때 좀만 더야. 내 앞에 보여줄게. 아니 씨, 어디 있는데? 쉼터 어디 있는데?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 와, 편지 써주셨어. 불휘 기는 남극, 바람의 아니미르, 곧도 그름, 한국은행 10,000원. 감사합니다. 여기 한글이 써있길래. 감사합니다. 이것도 기부금에 추가해서 경비로 선생님께 드릴게요. 이거 싸제라서 이런 데가 있어. 뚝배기 주머니. 뚝배기. 쪽지 있대? 쪽지가 있대요? 쪽지 없어. 봉투 옆에 있었다고? 아까 봉지 위에 난간 같은 거에 올려져 있었음. 진짜? 야! 뭐야, 쪽지도 있어. 야, 잠깐만, 쪽지도 있어. 잠깐만요. 일단은 돌아갈 생각이 없다면 윙크를 해주세요. 와.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핸드폰 좀! 어우,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와, 뭐야? 야야, 감동 먹었어. 우는 거냐? 선주 필승이다. 앞에도 있다고? 어디? 이거? Nope. 야이씨!
강릉 가실 때 커피는 맛있게 드셨나요? 햄버거 맛있게 드세요. 이번에는 산속이 아니라 찾기 편하네요. 오킹 화이팅. 이거 우에나다. 왜 우에나냐면은 이거 우에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클립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커피잔을 잘 확인해 주세요. 잠깐만. 뭐야? 뭐야? 우에나에서 왔습니다. 뭐야? 야! 돈도 있어! 우에나에서 왔습니다! 오킹 화이팅! 야 이거 뭐야! 글씨체가 똑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우에나에서 왔습니다 그거 포스트잇이 아직도 제 컴퓨터에 붙어있거든요. 아 주차는 영어로 파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컴퓨터에 붙어있어갖고 방송 중 힘들 때마다 그거 봤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글씨체가 익숙해. 어 이거 글씨체 이거 우에나 맞아요. 이제 우정익님 팬분이신데 그 지금은 이제 옥보단 이건 아닌가? 아무튼 아 감사합니다. 아니면 웃기겠다고? 아님 지성 이랬는데 다른 사람이면 십갑분싸. 저 사죄 방송할게요. 와 거의 다 왔다. 대쩌로 많이 걷긴 했다. 대구 101km, 구미 48km, 김천 32km! 아! 아! 진짜 X네! 네! 아니 왜 여기 왜 세 곳 서 계시지? 쓰레기 아니 아니야.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아 타는 거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 제가 사부작은 제가 먹을 거라서. 네? 아 괜찮습니다. 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걷는 데까지는 걸어야죠. 아, 초콜릿 주신 분이라 요것만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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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좀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문 닫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뭐 부산 가실 일은 없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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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아, 너무 멀잖아요. 10km. 아, 아닙니다. 아니요, 진짜.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멀어서. 아닙니다. 이따가 버정 나오면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버스 잠깐만요. 아니요. 아, 아, 노세요. 아, 아주 가야 돼요. 아주 가야 돼요. 노세요. 아, 진짜. 아주 가야 돼요. 아. 아닙니다. 아니요, 진짜 안 탈게. 진짜 아니, 안 탈게. 너무 멀어서 그래요. 타세요, 타세요. 아 가다가 포기하는 한이 있어 있더라도 걷는 데까지는 걷는 게 낫지 않을까. 김천역까지 21km 찍히는데. 김천역까지 21km요? 아 걸으면 한 것 같지. 6시간만 걸으면 되니까. 아 진짜 타세요. 아 이제 10km만 갈게요. 그럼 딱 10km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10km만. 이걸로. 네 이따가 버스 타는 거를 지금 탈게요, 여러분. 네, 10km만 탈게요, 딱. 어 왜? 네? 목적지가 수원이죠? 김천. 김천 찍을게요. 네. 아마 예를 들면 집에 가도 저 집까지 한 200km 되거든요. 자, 빨리.
이거 좋아요. 집까지 200km 되신다고요? 네, 제가 전남 살고. 어디요? 전남 남양. 남양? 네. 뭔가 제가 더 빨리 도착. 그 떡갈비 가져오셨네. 멀미 날 것 같죠? 태어나서 멀미 안 해봤거든요. 오늘 나 지금 너무 빨라서 멀미 날 것 같아. 60km로 가고요. 시속 60km인가요? 10배가 넘네. 지금 얼마 남았죠? 이제 슬슬 물에 빠진 사람 이슬자입니다. 진짜요? 진짜로요? 네. 이제 4km 됩니다. 지금 몇 분 만에 갔지? 3, 4분. 제가 그냥 평지만 지금 배워드리니까 아니고 모르겠어요. 아 그러네요. 하필이면 또 평지네요. 좀 이따가 오르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내릴 때 되면 오르막길이라고? 지금 내 오르막길인데요? 지금부터 오르막길인데? 지금 오르막길인데? 3km 1시간 어치 남았네. 감사합니다. 내려야 된다. 네,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문이 이게 짠! 이거 문이 고장난 것 같은데요? 안 닫히는데? 아, 감사합니다. 이거 사실 그 방송에서도 많이 써먹은 거긴 한데 오늘 썰 주제는 군대에서 이건 아마 미필분들도 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B급 세 달 그 후로 계속 A급 관심병사를 했었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